달길보닷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티다육은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 141-2번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다육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들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지난 시간 신상품 다육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인기쟁이 다육이 신상 다육이 소개해드리는데 세상에 나 깜짝 놀랐어. 그냥 씨꺼먼 다크호팔이 그냥 쫙 깔렸어. 자, 다크호팔은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다크호팔 자체가 까망둥이잖아요. 요 까망둥이 다육이들이 변이감이 조금 이렇게 있고 요 녀석은 많이 묵었을 때 입장이 하트하트하게 변한다고 해요. 다크호팔 가격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크호팔은 지금 프리티다육이 외두, 그 다음에 이두, 삼두 이렇게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외두와 쌍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다크호팔 식재되어 있는 포트 사이즈는 발점 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까망다육들 중에서 제가 다크호팔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크호팔이 먼로처럼 둥글둥글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크호팔을 여러 개 키워보니까 나중 되니까요 모양이 살짝 서로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 지금 얘는 이런 모양 갖고 있잖아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아가들 중에서는 초록색, 그러니까 연두색감이 훨씬 더 많이 발현되게 그렇게 묵어가는 애기들이 있고 완전 보라보라하게 입장에 나오는 애들이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지금 변이감이 굉장히 많은 다크호팔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 다크호팔 가격은 10,000원인데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완전 둥글둥글해가지고 요렇게 예쁜 요런 입장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변이 지금 여기서 생장 좀 소멸하고 있습니다. 소멸하고 있는 아가도 있고 아마 요거는 사장님이 고른 이유가 얘가 생장점이 지금 소멸해서 갖고 오셨을 거야. 그리고 얘는 변이감이 있어서 가져오셨고 얘도 지금 변이감이 있어서 아마 담아 갖고 오셨을 거예요. 다크호팔 외두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다크호팔 쌍두입니다. 다크호팔 쌍두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트 사이즈는 같아요. 포트 사이즈는 같고 자 이렇게 사이즈 차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외두, 왼쪽은 쌍두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때요 여러분? 다크호팔 쌍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크호팔 지금 요 쌍두가 진짜로 달달달달 무거워져갖고 입장이 훨씬 더 짤뚱하고 둥글둥글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다크호팔 외두와 쌍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들레아 속 다육이 파키포리아 군색 15,000원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들레아 속 다육들 중에서는 백분감이 굉장히 강한 제일 많이 키우는 별, 그 별 같아요. 뭐 어떡해. 두들레아 화이트 그린이를 말을 안 나와갖고 지금 옹알옹알 하고 있네. 화이트 그린이는 백분감이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요렇게 눅빛이 강한 아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백분을 샥 발라놓으면은 여러분들 그 화리노사 같은 그런 아가들 느낌이 나겠죠? 파키포리아 여기 연두한 요 파키포리아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봄에 분지를 하죠. 요 잎들은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붙여놓으셔도 되고 떼어내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 요즘에는 이렇게 다 떼어내시더라고요. 그 봄이 되면 얘네들이 분지를 하면서 얼굴 촉수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납니다. 요거 지금 얘는 왠지 이렇게 보글보글하게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들어요. 파키포리아 가격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미스진 군생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발점 5cm 빨간 포트 식재되어 있습니다. 미스진 처음에 제가 나왔을 때 미스진은 외두 하나가 9,000원으로 소개됐었던 다육입니다. 오팔리나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오팔리나랑 뭐랑 교배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미스진이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미스진 군생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리고 제가 요 미스진을 그 칼라 직사각 화분에 분갈이 했거든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미스진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랙퀸 군생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랙퀸 요번에 여러분들 프리티다육에 푸시킷 군생하고 블랙퀸 군생 지금 가성비가 진짜 좋거든요. 요 블랙퀸 군생 가격 14,000원 소개해드려요. 이상하다 발음이 소개해드립니다. 3두 이상의 군생으로 보내드려요. 직경 10cm 사이즈 전후에 지금 얘가 포트 사이즈가 다르네. 얘는 여러분 8.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얼굴 조금 작아요. 네 상상을 하기에 4두 5두 군생이라고 하면 보통 12cm 14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걸로 상상하시는데 여기서 포트 사이즈 8.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랙퀸 군생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춥스 군생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춥수도 여러분 아주 약간의 털애기가 있습니다. 털애기, 털애기라고 하면 안 되나? 털이라고 해야 되나? 자, 직경 14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는 춥수 군생은 3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춥수 같은 경우에는 철화가 훨씬 더 많고 쌩얼이 귀하다고 하는데 사실 춥수가요 물이 이렇게 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대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춥수는 다 착한 애들을 만났나 봐요. 금방 물이 들었거든요. 자, 요렇게 요 정도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금세 물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춥수 군생 가격 요거 3만원 소개해드리는데 제 손하고 비교 한번 해보셔요. 춥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금우 군생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게 아방가르드 혹은 홍포도 이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이름이 자금우래요. 자금우. 앞만 봐도 홍포도 째까니 버전 혹은 그 아방가르드 째까니 버전 같은데 요 녀석 색감이 굉장히 독특하죠. 입장 모양은 아모에나처럼 데글데글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 녀석 포트 사이즈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요 군생 가격은 3만원 소개를 해드려요.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진짜 딱 보니까 아메트롬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홍포도 요 자그무 군생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휴비스 자연 군생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14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여러분들 황진이 얼굴이 조금 생각이 나는 그런 외모를 하고 있고요. 황진이 말고 또 뭐 닮았나? 아보카도 크림? 그런 느낌? 연지곤지의 그런 그 각 모습은 아닌가? 이런저런 얼굴을 생각나게 하는 휴비스, 아이고 무거워, 자연군생입니다. 요 녀석이 약간의 꽃이 폈네. 볼까요? 이 꽃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그 에케베리아의 그냥 얼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 꽃 모양을 보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미인종류 다육하고 에케베리아 다육하고 같이 보는데 이게 에케베리아 미인종류랑 좀 섞여 있나? 독특하죠. 이 휴비스 꽃 모양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에케베리아랑은 살짝 느낌이 다른 듯이 좀 여기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미인 계열의 다른 다육하고 같이 교배가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휴비스 자연 군생 이고요. 가격은 5만원 소개를 해드려요. 포트 사이즈가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휴비스 이거 하나 요거 한 분갈했으면 좋겠다. 휴비스 가격은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살루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체경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살루 요 녀석은 자 이게 롱기시마 교배종의 언니 뭐 무서워. 이 살루는 롱기시마 교배종의 뒷모습을 하고 있죠. 살루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 녀석 한번 볼까요? 완전 주황주황하게 물이 들어서 사랑받는 롱기시마 교배종 중에 하나입니다. 살루는 12,000원입니다. 다음은 스파이시 로즈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웨이드, 쌍드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셨던 스파이시 로즈입니다. 가로세로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 다보테건 쌍드도 웨이드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프리티 다육에 방문하셔서 예쁜 다육이 품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많은 다육들이 매장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좋아요. 요거 얼마지? 요게 색이 진짜 시뻘겋게라고 할 뻔했어. 새빨갛게 물돌더라고. 이게 블랙호크? 호크아이? 요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물드는 모습이 진짜 독특하고 예뻐. 얘가 외두도 있는데, 군생이 있는데, 외두랑 군생 같이 있네. 언니야, 이거 얼마야? 쉬어. 한쪽에 가서 짱 바뀌어서 쉬어. 어디 내가 안 보이는 데가 있을까? 그러게. 근데 언니야 이거 얼마인지 몰라? 이거 진짜 예쁘게 물들어. 언니 이거 쌌어. 그렇지, 이거 싸지. 언니 이거 진짜 예뻐. 나 이거 분갈이 할 거야. 이거 완전 이거 예뻐. 봤어? 뭐? 그랜드 캐년? 아니 못 봤어. 어딨어?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니언 어딨어? 언니가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거 들었어. 어딨어요? 그게 근현도 캐니언인데. 아, 여기 있다! 그랜드 캐니언. 아, 그랬어? 아유, 그랜드 캐니언. 꼭 가봐라. 아, 여기 있네. 그랜드 캐니언. 가격 8,000원. 언니야, 카우아이는 얼마예요? 저기 있죠? 안 써있어요? 네, 가격 안 써있어요. 저기 카우아이. 자, 요거는 그랜드 캐니언 가격 8,000원. 사장님하고 분갈이한 영상을 보셔요. 그럼 뒤로 넘어갑니다. 5점 종잣포트에 들어가 있는 까망다육이 그랜드 캐니언은 8,000원. 아우, 발음이 진짜 조심하세요. 조심스럽다. 그랜드 캐니언 8,000원 소개해드려요. 초콜릿 4,000원이야? 네. 어, 그래, 초콜릿 금. 어, 내 초콜릿 금 완전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어, 요거 진짜 몇 포트 합식하면 좋겠다. 네. 어, 얘기했어, 언니.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 알바생이 없어갖고, 언니가 갑자기 급 택배가 안 된다고, 언니가 폭탄 발언했다고 했어. 자, 요 초콜릿 급은 4,000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 제가 택배되는 다육이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까봐, 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좀, 예,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거는, 얘는 덕양갈매기다. 덕양갈매기. 오, 이거 얼마였지? 작은 언니, 우리 덕양갈매기 얼마였지? 이 덕양갈매기 8,000원 진짜 대박 좋아요. 예전에 제가 사이즈 훨씬 더 작은 것도 8,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사이즈 8,000원이야. 덕양갈매기 8,000원. 그 다음에 염자금도 8,000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더라? 우주목. 우주목은 10,000원이었나? 어쨌건 목대 있는 다육들 너무너무 예쁘죠? 사장님께서 가지 하나 있는 거 구해오시려고 엄청 애썼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거 구매해 가시면 목대 굵게 해서 키우는 방법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기 바래요. 덕양 갈매기 진짜 좋죠. 8,000원 너무 예쁘다. 덕양갈매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브리티 다육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육들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택배가 돼요 라고 진짜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알바생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이걸 소개를 해드리지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럼 다음 시간 화분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